AI 교육 도시 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 주제입니다. 그래서 밑에 에너지 부분에 에너지 전략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세이빙. 이렇게 사이트는 아낄 절자입니다. 아낀다는 의미죠. 이렇게 에너지를 줄이는 건데 어떻게 에너지를 줄일 것인가를 여기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코딩을 할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분야입니다. 교육도시는 청정에너지를 쓰잖아요. 청정에너지를 로 자급자족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끼지 않으면 안 돼요. 청정에너지가 그렇게 화석에너지처럼 석탄, 석유처럼 팔팔팔팔 뭐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절약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전략하는 방법. 어떻게 전략할 것이냐 하는 거죠.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업무 효율화라고 해야 되나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최적화. 그죠? 되는 거. 예를 들면 중국집에 예를 들어 중국집에 짜장면을 먹으러 자동차를 몰고 가는 거. 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짜장면을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내버리면 짜장면만 보내는 거죠. 오토바이도 가는 게 아니고 배달원도 가는 게 아니고 짜장면만 딱 가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아하, 도시 내에 물류 네트워크를 지하에 터널 형태로 구현한다. 요런 것들이죠. 요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안하고, 또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에너지 세이빙. 여기에 참여하는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프로그래머들과 그리고 기업가들의 역할입니다. 굉장히 많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를 최적화할 수도 있고, 프로세스 합리화가 되는 거고, 프로세스 자체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제거하는 것이 지금 보면은 시민이 시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자체를 무인화 과상화해서 스마트폰 속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 이러한 다양한 방식, 프로세스를 제거한다거나 프로세스의 재구성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교육도시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줄일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팀, 그 팀들, 그 그룹이 요 스쿨, 제주 에너지 세이빙이죠. 요 스쿨에 참여하게 됩니다.